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 인터뷰에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 김보선이를 우습게 아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다 국민들은 쏘골이라는 그 무모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위험한 발상이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이한테 협박도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세 차례 이상을 보호를 해줬어요. 아니라고. 제가 기꺼이 허언증 환자인 양 마치 저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좌파의 행동대장이었고 민주당이 잘 되길 바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한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왔던 막상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민낯들은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떠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소리보다 더 심한 짓들을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저는 민주당을 과감히 버리고 거리로 나와서 중도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래선 안 됩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떻게 여지껏 지탱해왔고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정말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피눈물로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당이에요. 기껏 저런 잡상인 저 양아치 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들한테 정권이나 내주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 민주당을 버리고 뛰쳐나왔을 때는 저도 굉장히 비참하고 동지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석하고 서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 무고한 순수한 민주당을 지킨 정말 저 같은 순수한 행동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선수교체 하십시오.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난 당신한테 유령이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 다 그 순간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차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 거야. 당신 63년생 토끼띠였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뼈도 없어서 정치 못하겠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국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늦었지만 고백해.